네, 백파트입니다. 백파트 지금 제가 16mm로 와인딩 할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됐습니다. 그래서 살짝 놓고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옆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우측이죠? 하나, 둘, 좌측에 하나, 둘, 네 개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네요. 10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우측 파트입니다. 우측 파트. 네, 이렇게 해서 19mm로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네, 수분이 건조되면 이렇게 끝이 다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좀 릴렉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와인딩 하세요.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신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살짝 자려주시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두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. 네, 됐죠? 이 상태에서 한번 살짝 다려주시고요. 윤기도를 보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, 네, 한 바퀴 천천히 두 바퀴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요. 놓으신 상태에서 이젠 어떻게 해요? 수분이 건조되도록 이렇게 펼쳐주시고 얘는 돌리고. 자, 다 돌아갔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빼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예, 약간 C컬보단 조금 더 탄력 있는 웨이브가 걸릴 거예요.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좌측 파트. 네,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빗을 딱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여기가 건조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. 그 다음에 자, 어느 정도 건조가 됐다 싶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살짝 가려주시고, 그다음에 한 바퀴, 두 바퀴.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시고, 다시 한번, 한 바퀴, 두 바퀴. 됐습니다.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시고,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? 이제 건조되도록, 네. 이렇게 살짝 놓으시고,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백파트입니다. 백파트 지금 제가 16mm로 와인딩 할 거예요. 자, 이 상태에서 네, 자, 천천히 조금만 기다렸다가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. 네, 강제로 그냥 막 와인딩 하실라 하지 마시고요. 조금 릴렉스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기다려 주시면 얘가 다 이렇게 돼요. 그다음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.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. 자, 이 상태에서 네, 한 바퀴, 두 바퀴 됐죠? 자, 이렇게 해서 또한번 해주시고 한 바퀴, 두 바퀴 됐습니다. 그래서 살짝 놓고 그다음에 벌써 수분이 다 건조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판넬입니다. 마지막 판넬도, 자, 이 상태에서 약간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 있어요. 폴리를 이렇게 살짝 분사해 주세요. 이 상태에서, 이번엔 19mm입니다. 19mm로, 네, 이렇게 해주시고,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. 자, 마지막 판넬이에요. 자, 수분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살짝. 자,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, 두 바퀴. 됐죠? 자, 다려주시고요. 다시 한 번. 한 바퀴, 두 바퀴.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, 자, 펼쳐서 수분이 건조대로 해주신 다음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우측이죠? 하나, 둘, 좌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10개네요. 10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네, 지금 완전 건조하고,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예쁘죠? 아름답죠? 네, 이렇게 해서 봄에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